이 대응에 대해서 그 기준점 잡아드린 부분은 아까도 이제 두 가지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일단 취사범위는 좋다. 다만 이제 그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단일 감염에 들어가면 이제 좀그 부분이 좀 버겁다. 심리적인 뉴스 내용, 재료 내용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의 샛별은 기준인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움직였죠. 이번 달도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번 달 움직임 폭이 지금 127%라서 사실상 뭐 오버슈팅 개념의 윗꼬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사실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날 만약에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 혹은 손절을 했다. 그럼 이날 같은 경우 들어갔다 또 꼬리에서 차익 실현 혹은 손절. 그리고 변동성이 없고 거래대금이 줄면 안 들어가다가 오늘 같은 날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사실 거래대금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얼마 정도 터져야 되냐면 오늘 기준에서는 사실상 대략 한그 900만 주 정도 최소 1000만 주 정도 터져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요자락에서 정확하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지금 뭐 이걸 수정한 것도 아니고 아까 녹화 방송 그대로 보시면 요 기준에 5만 2천 원을 넘게 된다고 그렇게 잡아놨어요. 5만 2천 원. 이게 5만 2천 원이 오늘 고점입니다. 오늘 고점을 넘겨야 샛별형의 몸통의 절반을 벗겨낸다. 이 꼬리 부분이, 이 꼬리 부분이, 주봉상의 저 꼬리 부분이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몸통으로 형성되는 거 이런 모양새를 보여드린 거고, 줄을 거드린 거예요. 그럼 저게 5만 2천 원이라고. 5만 2천 원을 넘기되 주봉의 흐름에서는 5만 6천 원을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복잡한데 뭐냐면, 이게 샛별형의 기준이 되려면, 5만 2천 원을 넘겨야 샛별형에 대한 신뢰도가 쌓인다. 라는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더 올라서더라도 5만 6천 원을 넘기면 부담된다. 그 부담되는 이유는 주봉상의 흐름에서 도지면은 괜찮은데, 이게 양봉으로 돌려지는 순간 교수형이 된단 말이에요. 대웅 제약이 지금 주봉상에, 예? 교수형이 돼버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수형을 벗겨내려면 대웅제약도 어떻게 해야 된다? 몸통이 꼬리보다 더 길어져야 된다. 그냥 쭉 뻗어서 상악과 가버려야 돼. 예? 그리고 내일 추가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얘는 그러면은 이것도 교수형을 벗겨내는 게 되죠. 그 흐름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기준점들을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웅의 경우에 이제 우리 권호 선생님께서 대웅 어쩔까 급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시점에 이제 막 순간 변동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대웅이다라고 했을 때, 대웅의 오늘 고점의 기준이 뭐 52,200원이 잡히잖아요? 그럼 사실 거기서 1.5% 혹은 뭐2.5% 밀려 내려오면 정리를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5,500원에, 5,900원? 그렇게 들어가 계시니까 애매한 구간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는 더 가지고 가시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게 이게 자꾸 이게 지금 그 기준이 잡힌단 말이야. 어떤 거?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단일 감염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저 윗꼬리까지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종가상의 기준에서 지금 이렇게 넘겨지면 이게 지금 저도 정확히 계산을 못 때려요. 단일과 그 지정되는지는. 이게 지정되고 나면 이제 환급성에 대한 부담 요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5만 2천 원 넘기고 5만 6천 원까지의 그 주봉상의 흐름에 연동폭을 좀 들여다보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단기과열 지정 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23%로 다시 조금씩 더 치고 올리는데 대웅제약의 추세 강화가 좀더 이어지면 이쪽도 같이 연동되겠죠. 어차피 둘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날은 대웅이 더센 날이 있고요. 어느 날은 대웅제약이 센 날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대웅제약이 좀더센 흐름.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 쫓아가는 흐름. 일단 5만 2천 원을 넘기면 추세 강화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 단가의 애매함도 있고 거기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돼 있을 거예요. 단기 과열 지정 예고만 없으면 지금 매수지. 매수!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 5만 2천 넘깁니다. 매수! 자, 5만 2천 넘겨. 10%죠? 자, 일단 시가총액 3조인데 매수! 동학개미가 들어올렸겠어요? 매수! 뭐 이렇게. 근데 단기 과열 지정 예고니까.
그럼 뭐 종목 뭐 수십 개, 수만 개막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응 범위는, 대응은 지금 범위에 다시금 명확히 설정을 해드립니다. 주봉상의 기준에 부담이 없어야 된다. 에? 망치형의, 우산형의 기준에 교수형으로 형성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요 기준에 캔들 범위도 여러분들이 윗꼬리는 몸통이다. 그렇게 돼서 5만 2천 원을 넘기는 대략적인 기준이죠. 정확히 따지려면 가격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 가격을 넘기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을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지금 12시 37분에 올려준 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게 정확한 멘토의 역할인 거지. 주가 올라오면 아이 끝내주는데요 했다가 주가 밀리면 이러면 안 되겠지. 그죠? 똑같이 일주월봉 기준에 분명히 올려드렸고 20분 수준의 녹화까지 해드렸고 언제 12시 37분에 주봉 기준에 5만 6천 원 돌파 시 교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량 그때는 차익 실현하셔야 되고 교수형이 안 돼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14시 50분 기준의 전략도 그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뭐 상승형 때 확인형의 기준이 되는데 꼬리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1.5% 혹은 2.5% 뭐 이런 기준을 잡아서 차익 실현. 또 평균 단가, 편입 단가가 애매하시더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기준이고요. 매직 계산기 꺼내서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만약에 48,000원에 편입하셨다. 48,050원, 48,000원. 그렇게 하셨다라고 치면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도 명확히. 그럼 되겠죠. 오! 변동성 완화 장치 들어갔네요, 그래도. 5만 2천 원 넘기면 좋다 했는데, 축하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5만 6천 원에서 그 교수형에 대한 우려감, 그런 부분들은 잘 대처를 하셔야 돼요. 자, 가져가시죠, 뭐. 올라와서의 기준이 아니라, 윤정두가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못 들어가, 아쉽게도. 대웅 제약이 27%까지 땡겨놓으면서, 그럼 얘 대웅 제약의 이 흐름이 어떻게 돼요? 대웅 제약의 주봉상의 흐름이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이, 그, 몸통과 말을 정확하게 해드리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몸통과 꼬리가 절반절반이면은 우산형이잖아요. 교수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양봉의 크기가 더 크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수형을 넘겨놓는다고. 그럼 땡큐한 거지. 이게 제일 부담스럽다는 거고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공식적인 매수 이 사인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똑같습니다. 주봉상의 교수형 형성 이 부분만 벗겨내면 된다.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만 제대로 잘 설정하면 된다. 됐죠? 말장난하는 거 없죠, 윤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셨다. 내일 또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아우, 정리하세요. 이랬으면 큰일 날 뻔 했네. 그죠? 아까 정리하세요. 그랬다 또 혼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녀석아! 너 때문에 내가 정리했잖아! 이러면서.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오늘 뭐, 교육만 실컷한 거죠. 뭐, 주력에서 빨간불로 돌려서 다행스럽고 IT가 그 다음에 HMM 14,600원까지 넘겨주면 더더욱 땡큐하고 오래간만에 두산중공업 빨간불이고 그럼 문자 나간 거 다 수익이고 링네트만 안타깝게 2% 들어간 거 손절 그 다음에 교육자본 명신산업 대웅제약 다 좋고 대웅까지 좋고 인바이오 뭐 교육받으신 대로 단타 치셔서 뭐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뭐 행복합니다 오늘 땡큐하고요. 그 다음에 어유 솔로몬님 또 아니 솔로몬님 요즘에 왜 그러시는 거 진짜?
방 안에 그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보다 젊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30대, 40대 막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그냥 응? 그냥 조금만 이렇게 교육해드려도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수익을 막 내시고 어? 대용제약도 3% 드셨어요? 우리는 단일과 그저저 단기과열 지정 예고로 안 들어간다니까. 인바이오 매수될까? 아 일단 안 돼. 야 제대로 한 번이 아니시지. 노개님 맨날 아니 솔로몬님 무슨 단타의 황자야 뭐야 갑자기. 노개 선생님은 또 그냥 매번 수익 내시고. 근데 너무 그 조급해하시거나 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 문자 사인까지 나가면 그때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또 움직임 잘볼수 있으니까. 야 존경스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와우 이렇게 매매들이 다 좋으실까.